세전 부동산 고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밖에 날씨 너무 덥죠. 이 두 분의 속 시원한 분석 들어보시면서 더위 식혀보시기 바랄게요. 이분은 위버라인의 차영석 팀장, 김규현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입니다. 먼저 이분은요, 김규현 이사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3분, 2018년 8월 준공됐습니다. 만나볼 층수는 12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엔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3,3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9,3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김규현 이사가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피스텔을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강서구에 네. 위치한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강남이 지금 뭐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분양이 돼서 지금의 강남을 이루는 데는 딱 두 가지 수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직장이죠. 직장과 그 다음에 이제 학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마곡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족 도시에 지금은 사실 이제 학군도 중요하고 직장 수요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그 도시 내에 자족 기능, 즉 도시 내에서 다 충당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마곡 단지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땐 너무 강서 쪽에 치중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족 기능,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그리고 또 9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남까지 접근성이 한 30분 이내로 이제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호선 증미역에서 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인데요. 이쪽 자체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염창산이라든가 또는 우장산, 뭐 한강 내 근린공원 등이 배산임수를 형태를 이제 띄고 있고요. 뭐 강서중학교라든가 또는 뭐 가양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군도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까지 편리성 역시 잘 구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족 기능 형태를 계속 지니고 있는 그 마곡 단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호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곡 단지 인근입니다. 이사님, 아무래도 호재도 역시 마곡 자체가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처음에 이게 한 10년 전에 마곡이 사실은 그 지지부진에 있다가 96년도부터 원래는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지부진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일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 가격이 10억 가까이 지금은 이제 뭐 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말이 안 돼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 마곡 단지가 그 현재도 대기업 입주가 한 110여 개 기업이 뭐 이랜드라든가 호롱이라든가 LG 사이언스 등이 이제 들어서 있지만 앞으로도 한 300여 개 기업이 더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어떤 그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암서부터 이어지는 DMC서부터 이어지는 이 R&D 단지로서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곡 단지를 더욱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그 서울식물원, 이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도 요새는 워라벨이라든가 힐링이 강조되는 만큼 사람들이 퇴근 후에 이렇게 막 그 자기 집 앞마당처럼 거닐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마음이 확 이게 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보타닉 공원이 한 15만 평으로 개장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힐링 공간으로서의 자족 기능을 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암 DMC부터 이어지는 곳에서 더욱더 월드컵 대교까지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서와 상암 DMC가 다시 연결이 되는 시점까지 부각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은 마곡단지의 가격 상승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인데요. 이사님 이미 다 준공된 곳까지 오셨죠? 네, 18년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미 준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3개형 단지, 3개 단지 그 오피스텔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총 124세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갖춰져 있고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에 있어서도 나중에 매도 시점에서도 괜찮은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지하철뿐만 아니고 자가용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차가 안 되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아침에 뭐 깨울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빌트인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특히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 이제 빨래 건조대라든가 전기국답, 시스템 가구까지 꼼꼼히 설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아파텔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실이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 있다라는 점까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좋다면 나중에 매도 시점에서도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지의 프리미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고요. 1대1 주차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마곡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곳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네, 그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는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가 3억대 중반에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투룸 같은 경우. 근데 이 매물은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2억 5,300만 원에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2천 정도,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소액 투자 금액인 3,300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월세 시에도 1,090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차영석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